왕이란 무엇인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50만에서 60만 권이 나갈 수 있는 거지라는. 소크라테스 때부터 정의를 행하는 자 늘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다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기대게 될 때 그 평등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우리가 자연적 질서를 따지면 인간의 관계가 되게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옳은 건 뭐냐?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지배하고 지배받는 자 그에 따르는 게 상황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너무나 많은 판단의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옳다고 믿는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 옳은가? 최대다수의 최대 용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명적으로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원리. 침묵하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착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층으로 여겨지는데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보이지 가시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권리는 100% 잊혀집니다.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는 언제나 차별과 혐오가 만연합니다. 실제 개개인에게 이 정의를 맡겨놓을 때 이 정의는 대부분 다 상황윤리가 되기 쉽습니다. 관계가 불평등할수록 그리고 관계가 효율을 강조할수록 관계가 경쟁을 강조할수록 우리가 옳은 일과 협력과 그리고 정의랑 우리가 도덕에 있다가 정의를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도대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도덕적 정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그 관계를 비틀어버리느냐. 도덕적 정의를 행했을 때 우리가 치루어야 할 비용을 과장하는 방식.